작품만 나오는 지루한 연수는 가라. 조는 사람 하나 없는 공직자 연수. 웃음 만발, 집중 100배. 청렴 콘서트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자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내 최초의 전문 청렴교육기관인 이곳에 아주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오늘 교육에 참가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저희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 그 30개 공기업군에서 한 29등을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좀 감소하고 직원들을 좀 힐링을 하고 인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청렴연수원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13년도에 도로공사의 청렴 수준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청렴 콘서트의 핵심은 6명씩 조를 나눠서 진행되는 토론 수업.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참여 학습을 통해 교육생들은 거울을 바라보듯 조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안에서 더 좋은 방안도 나오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청렴하면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되새기는 도로공사 직원들. 공직자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된다. 청렴을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녹이자 이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위 아래 모두가 함께 해야 이게 청렴이라는 생각으로 청렴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도로공사 내부적 얘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아주 좋았고요. 또 다들 동참할 수 있는 또 공감하고 그걸 또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리 아리랑 스디 스디랑 아라리가 다네. 청렴 콘서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것. 정신이 번쩍 드는 구성진 판소리가 교육생들의 머리와 가슴을 두드리고. 춘향이와 결혼한 이도령의 과거 행적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본다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춘향전을 각색한 이 판소리. 이몽룡을 부정공직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 내 사랑아 이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행정 경험이 전무한데 동아백사가 된 것은 인사원 측의 위배가 되고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촛불주의 파벌주의 패거리주의라. 공직자 연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한 청렴 콘서트. 청렴 콘서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연수원 직원들이다. 직원들이 역할극 등 다양한 코너에 직접 참여하며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짜낸다. 어떻게 하면은 정서적으로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토론을 하던 끝에 판소리 또는 노래, 연극, 역할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출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청렴 콘서트 최고의 인기 코너인 고의사의 하루. 공직자의 인사청탁 상황을 다룬 이 역할극에는 연수원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열연을 펼친다. 프로배우 못지않은 연기에 점점 빠져드는 관객들. 아, 보통 저기 강연이라 하면 그냥 1인이 주연은 항상 주입식 같은데 이거는 이제 연기식이고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강의식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효과성이 많이 그 떨어진다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편지를 소개하는 청렴 토크는 콘서트의 또 다른 백미. 이들의 진솔한 고백이 교육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저는 입사 초기에 설계 변경을 해주고 20만 원이 든 노트를 받았었습니다. 이어지는 부정부패 사례 소개, 연손에서 직접 만든 영상은 아이디어 만점. 이런 시각 자료 역시 지루하지 않게 제작돼서 끝까지 교육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청년 교육을 시키면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시키면 업무에 방해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 인식 전환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모든 교육을 마무리할 시간. 교육의 마침표는 붓으로 쓰는 청렴 시간이다. 교육생들은 가슴에 새긴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글씨에 담아내며 진정한 청렴 공직자로서의 시작을 다짐한다. 청렴 연수원에 왔으니까 나 스스로가 이제 청렴한 마음, 올곧은 행동으로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정정패야 나라가! 예, 청렴하게 삽시다! 청렴한 한국 도로공사를 위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단 하나의 콘서트. 이곳을 통해 수많은 청백리들이 생겨나길 기대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꿔본다.